산업 현장에서 추락사고 사망자가 전체의 한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률이 1위라는 불명예를 20년간 갖고 있었고요. 세이프웨어 주식회사 신환철 연구소장님 수상을 축하드리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사의 스마트 에어백은 추락사고 시에 사고 감지 센서가 자동으로 추락을 감지하고요. 0.2초 안에 지면을 닿기 전에 에어백 동작에서 인체를 보호하게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스크에서 이제 직장생활을 10여 년 이상 했었고요. 벤츠 스프린터 모델을 가져다가 구급차로 컨버전하고 환자들의 생체 모니터링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환자의 상태를 보고 구급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이제 10여 년 전에 진행을 해봤었고요. 줄이 있는 자켓 타입의 에어백이 일본에서 한 20년 전에 바이크용으로 출시가 됐고 그 제품을 보면서 이제 모티브를 떠올린 거죠. 사실은 와이어가 없는 센서 방식이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이 가능할 거고 신한철 대표하고는 ROT 동기였는데요. 저는 KT에서 IoT를 접목한 제품들을 생산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44살에 저희가 퇴사를 해서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돈을 쫓는다기보다는 세상에 의미 있는 제품을 좀 만들어서 상용화하자. 에어백을 이용한 보호장구들은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산업재해 사망률 그중에서 가장 큰 사망률을 보이는 것이 추락이기 때문에 추락보호복을 먼저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하자. 전 15년 초 정도였고요. 사람이 착용하고 인체를 보호하는 이런 형태의 여러분 국내에 전혀 없었고요. 기존에 시장에 있는 제품이면 사실은 빠르게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에 맞게 컨버전을 하면 속도라든지 제품의 완성도, 기술의 노하우를 빨리 쌓을 수 있는데 글로벌리 그렇게 나와 있는 제품 자체가 없다 보니까 개념 자체부터 설계를 했어야 되고 테스트 장비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기계를 만들어서 실제 충격이 얼만큼 완화로 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뽑고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고난한 작업들을 되게 오래 했고요. 자, 대목 발사! 발사! 됐고 여기 서 있다가 사다리에서 뒤로 넘어지는 마네킹 같은 게 넘어지는 부분. 자, 레코딩 준비 와서 수집해야 되는 데이터가 추락에 관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들이 상당히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실험을 하지 못하고 실내에서 이런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하고 다시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이 따로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그 알고리즘을 수정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그 실내에서 테스트하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에어백을 터트리는 장치를 인플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자동차는 화약을 이용을 합니다. 고열과 고압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인체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방법 무엇을 쓸 것인가 유사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부품 하나하나 깎아서 이런 것들을 새로 개발할 때 어려움이 컸습니다. 네, 다음은 에어백 가스 발생 장치인 인슐레이터를 활용한 세이프웨어 주식회사입니다.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 저희가 최초의 초대를 받아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추락을 감지하고 그 추락을 감지한 거에 대해서 빠르게 팽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이시는 게 이제 그 추락 감지 센서고요. 작업자의 행동이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추락을 감지했을 경우에 신호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인플레이터는 그 신호를 받아서 가스를 팽창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0.2초 내에 전체가 다 팽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제품입니다. 사고가 이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안전보호 시장은 굉장히 배타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저희 말고 어디가 이걸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 도입했는지 선뜻 먼저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아직 국내에는 적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그러던 중에 CES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은 국내랑 또 많이 달랐습니다. IEEE라는 기구에서 전체 4,600개 참여 기업 중에 저희를 넘버 3 안에 인류를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라는 쪽으로 해서 넥스트에 선정을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뭐 지금 제품 자체가 아주 퍼펙트하고 사용자 편의성이 아주 100% 훌륭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편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고 꼭 필요한 제품으로 시장을 만들어내고 고객들한테도 정말로 유의미한 제품이 될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혁신 제품이 되면 테스트 수요 기간을 모집을 하잖아요. 저희가 테스트 수요 기간 물량으로 보면 아마 가장 많았던 수요 품목이었던 것 같고 한 40에서 50개 정도
기관에서 현재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B2B는 지금 현재 건설사 외 100여까지 해서 한 30군데 정도 지금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 2, 3년 안에는 대부분의 작업 현장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도 꼭 한두 개씩은 비치하고 써야 될 제품으로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대부분 초창기 멤버들이 거의 저희가 시작할 때가 40 중후반이었거든요. 그 나이가 되면 사실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었고, 저희 입장에서 매일 이제 하는 얘기가 그냥 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더 앞으로 치열하게 갈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인플레이터만 해도 벌써 10차례 이상의 개선 작업을 거듭한 결과 지금의 제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의미 있는 제품을 세상에 내놓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고, 생각을 실현해 보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혼자 했으면 힘들었을 겁니다.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었고, 같이 밤새워주고 견디고 버티고 제품 개발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같이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발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 제품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사람을 구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동차 에어백 200km 달리고 가다가 에어백이 작동된다고 해서 사람을 무조건 살리는 건 아닌 거고, 저희도 일정 높이에서 10m, 5m에서 추락사고 나왔을 때 사람이 죽을 확률이 98%인데 저희 걸 입었을 때 이 확률을 20%대로 줄여준다. 중상 확률도 확연하게 줄여준다. 이런 의미의 제품이거든요. 소화기가 처음엔 건물마다 있지 않았었고 건물 하나 있을까 말까 했던 건데, 지금은 당연히 소화기는 비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제품도 사실 학교 같은 아니면 건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하나를 비치를 해놓고 그 안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셔서 쓰고 작업을 하시고 끝나고 나서는 다시 제 원위치에 돌려놓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안전이 확보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식을 좀 바꾸고 세이프티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욕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단순히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저희 브랜드, 저희 마크를 보면 저희가 가고자 하는 제품의 뜻, 활용성 이런 것들이 좀 연상이 돼야 되고,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연동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결국은 글로벌로 가서는 세이프티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 거죠.